안녕하세요. 오후 5시 기상청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박중환입니다. 어제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거세게 내렸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로 인해 시설물 피해 및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어제부터 현재까지 내린 강수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중부서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포함한 경상해안 그리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중부서해안과 부산을 포함한 경상해안 그리고 동해안 지역은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특히 강원 영동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날씨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 상층의 공기 흐름을 보여주는 위성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심 부근으로 해서는 이렇게 저기압성의 강한 소용돌이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저기압성 소용돌이는 동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거의 제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차고 건조한 검은색 영역의 건조한 영역을 남쪽 지방까지 현재 내리고 있는데요. 대기 하층의 공기 흐름에서 살펴보시면 차고 건조한 영역이 남쪽으로 위치해 있으면서 대기 하층에서 불어들어오는 남풍과 만나는 지역, 지금 현재는 전북과 충청도 지역에서 이렇게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레이더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시면 지금 강수 에코가 충북 그리고 남부지방 그리고 강원도 영서에서 지금 경기 남부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저기압성으로 공기 레이더 에코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레이더에서 예측한 바람장을 살펴보시면 저기압의 중심은 전라도 쪽에 위치해 있고 이 저기압 전면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남풍이 수렴하는 지역에서 강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까 대기 상층에서는 이렇게 저기압성 순환에 의해서 차고 건조한 영역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기 하층에 저기압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남풍과 대기 상층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는 지역,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전북 지역과 충북 그리고 경상 서부 내륙 쪽으로 위치해 있으면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상의 저기압에서 불어들어가는 바람과 대기 상층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이렇게 구름을 발달시키면서 점차 이 강수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저기압과 연관된 강수와는 별개로 현재 지상 저기압에서부터 수반되는 동풍이 유입되고 대기 상층에서 위치한 저기압에서 유입되는 동풍이 그래서 대기 하층에서부터 상층까지 동풍의 강도가 매우 강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강원도 영동지방에서는 지금 시간당 10에서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기 상층의 저기압은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대기 하층의 저기압이 느리게 동진하면서 강원도 영동지방으로 유입되는 동풍의 강도는 이번 주말 내내 유지되면서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자세한 강수량과 강수 지속 시간에 대해서는 동네예보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예보를 살펴보면 전라도 쪽에 위치한 지상의 저기압이 느리게 동진하면서 내일 새벽 3시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3시 이후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차츰 그치기 시작해서 내일 오후 정도면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풍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강원도 영동지역과 경북 북부동해안 지역은 26일 일요일 오후까지 계속 비가 내리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대기 상층에 기압골이 위치해 있고 대기 하층에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강원 영동지역에서는 100에서 200mm,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서는 30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30에서 80mm,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충청 북부와 경상 내륙, 전북 지역에서는 1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30mm의 강수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강도를 가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상 저기압이 완전히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26일 일요일까지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강수가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